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발전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삼천포 화력입니다. 하동 화력도 환경 규제를 위반해 잇따라 적발되는 등 지역 화력 발전소의 환경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동발전의 삼천포 화력이 전국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난해 삼천포 화력 발전이 미세먼지 6,124톤을 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천포 발전 본부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랑, 탈질, 이 환경 설비가 없어서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인근 광양제철의 4,177톤보다 2,000톤 이상 많습니다. 하동화력도 3,546톤을 배출해 미세먼지 배출량 전국 6위에 올랐습니다. 예,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2020년 6월까지 탈황, 탈질 설비를 설치해서 화력발전소의 환경 규제 위반 행위도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천포 화력은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으로 개선 명령을 폐기물 인수인계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으며 올해도 폐기물 보관 기준과 방법을 위반했습니다. 하동화력은 지난 2015년 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 기준과 화학물질 관리법 등을 위반해 개선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에도 대기 환경 보존법을 위반했습니다. 이게 역시나 계속 환경이 규제를 위반하고 계세요. 이거 왜 이렇게 매일 걸리죠? 이거 맨날 국감 때마다 지적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에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635개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5%도 안 되는 29개 발전소에서 전체의 절반 정도인 46%의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삼천포와 하동화력 외에도 전남의 광양제철, 여수산단과 인접해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과 환경 규제 위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